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당근 있으세요 집에? 당근? 그때 만남의 광장에서 당팥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당근, 팥. 당근 싫어하시죠? 근데 웃긴 게 이거 해먹으면 맛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당근 갖고 정말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이 이거 팥 원래 팔거든요. 이거 하자고 또 팥 싸갖고 불려서 팥 이거 주는 거 바보예요. 이거 없으면 쓰지 마시고 가까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깡통에 들어간 거 있어요. 깡통에 팥빙수용 팥이나 뭐 이런 거 그거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 이거 없어도 이것만 갖고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 넣으면 맛있겠죠. 없으면은 정말 없으면 어디 아니면 밥안바? 네? 아니 밤이구나. 뭐지 이거 비비빅? 비비빅 녹여서 하셔도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하겠다. 하여튼 이거 있으면 넣으시면 훨씬 맛있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당근은 그 전에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건 세척 안 한 당근이잖아요. 이게 보통 국내산 당근이고 제주 당근일 확률이 많아요. 만약에 국내산 당근이 없으면 보면 깨끗이 세척한 수입 당근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당근 맛이 좀 올라옵니다. 많이. 이거보다는. 이거로 하시게 되면 색깔 때문에 들키긴 하지만 만약에 선글라스 끼고 먹으면 단호박죽인 줄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놀이용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당근 건강에 정말 좋은데 우리가 꺼리잖아요. 저 뭐 카레에도 당근 건져내는 사람 있지요? 그래도 드세요.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당팥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우리 팀원분 중에 갓 결혼하신 분들 어린애들이 있으신 분은 이거 만들어서 애 잘 먹습니다. 요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밤죽도 있어요. 밤죽. 만남의 광장 그 충청도 공주 가서 한 건 밤죽이에요. 밤죽 진짜 맛있어요. 밤죽도. 죽 시리즈로 다음에 한번 해드릴 테니까 당근은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흙 묻어 있는 거 수입 당근은 흙 안 묻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흙이 묻어 있으면 통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흙 묻어 있는 당근을 사오셔서 깨끗이 씻어서 아 재료? 당근, 국내산 당근.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은 미국 당근이 국내산 당근이겠지. 캐나다 계신 분은 캐나다께 국내산 당근이에요. 국내산 당근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것만 쌀가루. 만약에 집에 쌀가루가 없으면 믹서에다가 밥 있죠, 밥. 밥 넣고 믹서로 확 갈아버리세요. 양은 대충 한 컵 좀 안 되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물에 불린 쉽게 말하면 습식 쌀가루라고 해서 방앗간 가면 갈아주는 거인데 그냥 마트에 가면 쌀가루 팔잖아요. 그거 쓰셔도 돼요. 어차피 죽인데. 죽으면 무조건 실패 안 해요. 죽을 실패하는 건 뻑뻑하냐 묽으냐 차이지. 뻑뻑하면 어떻게? 네, 물르면 돼요. 묽으면 그냥 마시면 돼. 마시는 죽.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그 다음에 소금, 물, 팥. 정말 없으면 팥 사갖고 그냥 푹 끓이면 돼요. 아 우리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겠구나. 해외에 계신 팀원분들은 팥은 있는데 이 통조림 몇 수 못 하냐면 팥을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2배 정도 팥의 2배 정도 냄비에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끓이세요. 원래대로 하면 끓이고 계속 끓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끓어서 뿔뿔 끓어오르면 딱 끄세요. 그럼 잊어버려요. 그럼 식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켜서 끓이세요. 그리고 또 끄세요. 끓어오르면 식죠? 세 번에서 네 번 반복하면 팍 퍼져요. 그게 가스불도 줄이고 제일 만들기. 그리고 중간에 설탕 넣으시면 안 돼요. 다 된 다음에 그때 설탕 넣고 숟가락으로 막 휘저으면 잘 깨져요. 깜짝 놀랄걸? 거기다가 밥알 넣고 같이 이 핸드믹서로 갈면 단팥죽이 되는 거예요. 단팥죽. 당팥죽이 아니라 단팥죽. 아셨죠? 자 일단 당근을 적당한 크기의 당근을 깨끗이 일단 닦아주시고 흙 냄새를 맡으니까 제주산이에요 이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믹서기 있어야 돼요. 믹서기 없으면 네, 나가세요. 믹서기 없으면 죽 못 만들어요. 믹서기 없이 당근죽을 만드시려면 국자나 숟가락으로 삶아서 하나하나 으깨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죽을 먹게 돼요. 죽을 맛이에요. 병 걸려서 죽 먹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당근을 씻어서 끝에만 잘라서 그냥 자각자각 썰어서 그냥 깍두기처럼 썰어서 그냥 쓰셔도 되고 나는 찝찝하다 이것도 싫다 그러면 감자칼로 껍데기 이거 해보시면 맛있어요. 이거는 해갖고 누구 속이기 좋아요. 희한하게 당근 주스 안 먹지 그치? 전 아침마다 당근 주스 먹는데 토마토랑 비트랑 넣고 갈아서 끝에 잘라주시고 삶으려고 넣는 게 아니라 도마 닦으려고. 이 당근죽 할 때 계량이나 뭐 이런 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썰어서 푹 삶게 하면 돼요. 그래서 대충. 크기는 그냥 깍두기 크기로. 근데 나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삶으셔도 돼요.
성의 없이 잘라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죽 만들 거니까. 자, 이래서 냄비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물 넣고, 물은 종이컵으로 한 6-7컵? 그러니까 6-7컵 어려우시면 종이컵 그거 뭐 사놓은 거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그냥 보세요. 적당한 웬만한 라면 끓는 냄비에 넣고 푹 잠기게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에 있는 화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화력이 센 거는 물이 많이 날아가니까 한 2배 반이나 넣으시면 되고, 화력이 약한 거는 2배만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끓여주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당근을 2개 정도 썼잖아요. 적당한 크기에. 그럴 걸 기준으로 이렇게 물을 붓고 끓어오르고 나서 한 5분. 시간 안 재도 돼요. 그러니까 보시고 적당히 잘 끌어올라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푹 찔러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하듯이 냄새 했듯이 이렇게 해서 딱 치면 이제 딱 삶아진 게 나와요. 보시면 끓어오르고 나서 한 5분간 끓인 거예요. 보면 물 차이 별로 안 나죠? 생각보다 물 많이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젓가락으로 꾹 눌러보면 부드럽게. 근데 여기서 너무 익히는 거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이거를 어차피 믹서에다 갈아서 여기서 오래 끓이는 게 당근의 냄새를 많이 날아가게 해줘요. 여기는 여기서 끓여봐야 당근 냄새 별로 안 올라가요. 믹서로 갈아서 갈은 걸 끓이면 당근 냄새가 싹 날아가요. 이렇게 끓인 거를 그대로 물하고 넣고, 이걸 보시면 이제 물하고 당근하고 양 비율을 알겠네. 대략 2배예요 물량이 완성됐을 때. 흘러나왔죠? 아까우니까 믹서기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끓인 거 바로 안 넣어서 식혀서 넣는 거예요. 끓인 거 바로 넣으시면요, 잘못하면 펑! 펑! 조심하세요. 뜨거운 거 말고 그냥 더 따뜻한 거 식은 다음에 하세요. 아셨죠? 식은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갈아 넣으면 그냥 믹서로 갈아 넣은 당근젓수 정도 농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죽 쓴다고 그러죠. 네, 죽을 씁니다. 살살. 여기서 하실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당근의 양을 많이 날리고 싶다면 하참 하시면 되고, 그냥 나는 여기서 맛을, 국물 맛을 보시고,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국물 맛을 보시고 그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끓어오르면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농도는 결국은 쌀가루 잡아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가루 없으면 믹서에다가 밥을 한 두 숟갈이나 세 숟갈 넣고 물 넣고 브렉 갈아서 그냥 부시면 돼요. 브렉 몇 번 해보시면 알아요. 자, 쌀가루하고 물, 쌀가루 넣으시고 물 넣으시고 쌀가루 풀어주시고, 자, 끓어오르면 불을 좀 줄이시고 농도 보여드릴게요. 이쯤에서부터 이제 선택. 좀 더 끓이고 당근 냄새 더 날릴 거냐, 난 이 정도면 됐다, 뭐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신 없으면 쌀가루를 넣고 나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도 되고, 지금 궁금하니까 일단 적당히 소금을 조금 넣고, 이만큼 소금을 조금 넣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소금만 넣는데 달아요. 저는 설탕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 안 넣습니다. 여기는 음식에 설탕을 왜 넣는지는. 네. 자, 이런 다음에 자 쌀가루 푼 물을 넣어주시고 농도를 조절하세요. 이게 퍼지면서 걸쭉걸쭉해지거든요. 밥을 믹서에다 갈아갖고 넣으시다 보면 너무 많이 넣으면 진짜 떡이 돼버려요. 취향에 따라서 만약에 더 뻑뻑한 걸 좋아하시면 밥이나 쌀가루를 더 늘리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취향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죽에는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웬만한 죽은 다 끓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요령은 쌀가루나 밥 갖고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당근을 제가 지금 넣은 것보다 물보다 당근을 더 넣으셔도 돼요. 그건 당근을 좋아하시면. 근데 당근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별로 안 좋아했다. 이렇게 써놓고 자기는 안 먹고 애들 주려고 그러지. 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짜. 자, 완성됐어요. 거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죽그릇에다가 요런 게 보시는 건데, 요거는 쌀가루 품물을 넣고 딴짓한 거예요. 밥이 돼버렸잖아요. 나 아까 열심히 젓었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팥을 넣어주면 되지요. 요게 포인트에 사실 더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없고, 큰 마트 갔더니 단팥도 없더라, 그리고 팥 갖고 한번 해볼랬더니 팥도 안 팔아,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되냐면 이런 거 있죠. 양갱. 이거를 드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다가 냄비에다 넣고 물을 한 반컵쯤 넣고 녹이면 단팥물이 돼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은 잔머리를 쓰면. 네모단 팥 보셨어요? 네.
그래도 없으니까 이거도 써야겠다. 이렇게 놓고 맛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속았죠? 먹어볼까요? 당 팥죽, 당 양죽. 이거 맛있어요. 자, 눈 감고 먹으면 당근죽이에요. 그다음에 팥이랑 먹으면 환상의 콜라보. 아침에 저녁에 끓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살짝살짝 데워드시면 돼요. 자, 당 양죽. 이게 또 맛있다. 장난삼아 해봤는데 괜찮은데? 이게 더 나아요. 이건 팥 고유의 맛이 나고 이거는 단맛이 나서. 근데 그냥 당근죽만 먹는 것보단 나아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진짜로. 당근 아시죠? 영양성분 좋은 거. 비타민도 많고. 요새 제주 당근 좋을 때거든요. 당근 아무거나 그냥 마트 가서 아무 당근이나 사 드시면 그럴싸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당근죽 드시고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